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,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교회가 일단 공공기관의 하나로서 정부 시책에는 준수하고 따르는 게 맞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조금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할 권리도 자격도 없습니다. 예배 모이지 마라, 선교하지 마라, 안 할 거예요, 교회가. 발언한 게 아주 신중해지는 거예요. 쌈박질하도록 만든 것 같은데. 그래야 돼요.